공감을 잘하는데도 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오늘은 세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은 제가 제 인생을 통해서 부단히 훈련을 했던 아주 꿀팁 같은 것들인데요. 첫 번째는 우선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경청을 잘 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 경청을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.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내 할 말을 잘 못했을 때 경청이 잘 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잘 들으시려면 먼저 내 말을 잘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.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보통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하다 보면은 많은 강사님들이 강의를 하실 때 듣기와 말하기 중에 듣기를 먼저 가르칩니다. 이 경청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. 예,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. 그런데 마음 연결 대화 마셜 로젠버그는요, 듣기와 말하기 중에 이 말하기를 먼저 하라고 좀 얘기를 하거든요.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듣기에 있어서도요, 마음에 이 듣기의 수용 영역, 용량이라는 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. 근데 이 용량이요, 때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. 예를 들자면 내가 조금 심신이 편안하고요, 일도 원하는 대로 잘 되고 막 돈도 잘 벌리고 막 컨디션이 좋고 막 이래요. 에너지가 넘쳐요. 이럴 때는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해도 막 길게 얘기해도 얼마든지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내 심신이 좀 고달파요. 돈도 안 벌려요. 일도 안 풀려요. 컨디션도 막 난항해요. 이럴 때는 아주 짧은 말도 어떤 순간에는요, 듣고 있는 것 자체, 참고 듣는 것 자체가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순간도 있어요. 이렇게 듣기에 대한 용량이 되게 달라집니다. 근데 특히나 듣기의 용량이 확 줄어드는 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내 할 말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집에 가서 아우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불킥 하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.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죠? 저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이불킥을 하게 되는 이런 순간들이 생기면 다음번에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잘 들리지가 않아요. 왜냐면 여기서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서 그것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상대방의 얘기가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공감하는 팁은 잘 들으려면 우선 내 말을 표현하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팁은요. 상대방의 나쁜 말과 나쁜 감정 표현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.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시시비비를 가리느라고 듣는 사람은 없고 말하는 두 사람만 존재한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.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. 강사님, 저는요 진짜 상대방을 공감해 주고 싶고 진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거든요.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공감을 못 해주겠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면 기분이 나빠진대요. 처음에는 열린 마음으로 듣고 있었는데 듣다 보니까 이상하더래요. 나보고 나쁜 사람이다, 너한테 책임이 있다,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말에 자기가 공감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, 어렵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상대방은 이 말하기, 듣기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받거나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으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요,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.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마음이나 생각, 감정을 전달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니 본인이 알고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비극적인 방법으로 아마 표현을 했을 겁니다. 사람이요,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한번 휩싸이잖아요. 그리고 그 감정의 원인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있다, 너 때문이야 라는 생각이 강할 때는요,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가 생기느냐 하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벌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옵니다.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이 단어들 중에서도요, 막 찾아요. 어떤 말이 가장 모질고 독하지? 어떤 말이 얘를 타격 줄 수 있지? 어떤 말이 가장 강할까? 이걸 찾아서요, 가장 독한 말을 하거든요. 근데 그런 말조차도 사실은요, 내 마음이 지금 이래.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. 나 좀 도와줘. 내 마음 좀 돌봐줘. 제발 좀 도와줘. 마음 좀 알아줘. 이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나쁜 말과 감정에 반응하지 마시고요.
그때는 아, 저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구나,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구나라고 관점을 바꾸셔서 조금 달리 들어보시면 조금 괜찮으실 겁니다. 그때 첫 번째 키가 뭐냐 하면 지금 네가 이렇게 많이 화가 난것 같은데 네 마음이 어떤데 이렇게 많이 화가 난 거야? 라고 마음을 한번 물어봐 주신다면 대화의 물꼬가 아주 새로운 방향으로 다시 트이게 될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상대방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때가 있어요. 분명히 방금 얘기했고 내가 잘 들었다고 반응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녹음기처럼 똑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. 도돌이표처럼요. 그럴 때 사람이 지치잖아요. 근데 이때는 진짜 대화를 잘 하시려면 어떤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왜 같은 말을 반복할까? 여기에 조금 포인트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. 사람들이 자기 말을 왜 계속 반복을 하느냐 하면요. 상대방이 내가 한 말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느낄 때, 그때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. 물론 나는 그 말에 반응을 해줬어요. 고개도 끄덕여주고요. 맞다고 하고요. 충분히 이해한다라고도 얘기해줬는데, 이 말로는 그 사람은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. 내가 말한 거, 내가 감정이 어떤지, 내가 진짜 마음이 어떤지 이 사람은 몰라. 그러니까 다시 말해줘야 돼. 이게 무의식적으로 올라와서 계속 같은 말이 되풀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. 그래서 만약에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어떤 상황에 딱 놓이신다면, 아까 그말 했는데 라고 반응하시기보다는, 아, 내가 공감하는 표현이 조금 부족했나 보다. 다시 한번 들어주고 다시 한번 공감해 줘야지 라는 관점을 좀 가지시고 마음을 조금 더 열어 보신다면 대화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리라 생각합니다. 이렇게 세 가지 팁꼭 기억하세요.